안녕하세요. 현명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100층짜리 집, 그냥 오리지널 일반 시리즈 영상 보셨어요? 보셨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영상에요. 또 다른 한 권의 시리즈를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자,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바로 이 하늘 100층짜리 집. 딴따다단. 자,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만년이네. 좀 열려라, 제가. 너, 카메라에 얼굴. 어우. 하늘 100층짜리 집. 글 그림 이화의 도시 옮김 김숙.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거 화일 좀 어둡게 해드릴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린 박새 추피가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 배고파. 뭔가 먹일 게 없을까? 추피가 찾은 건 고작 해바라기 씨한 톨이었습니다. 아, 한 톨로는 배가 부르지 않아. 더 많이 먹고 싶어. 추피는 꼼꼼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씨앗을 키우면 되겠다. 꽃이 피면 씨앗이 많이 생길 테니까 지금부터 씨앗 심을 곳을 찾아봐야겠다. 바닥? 추피는 씨앗을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추피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눈송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 동생이 옆에 있어서. 그곳엔 구름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 꽃이 피우고 싶어, 추피. 그럼 이집 꼭대기 100층으로 올라가 봐. 추피는 위로 한층 올라갔습니다. 이 어디 있더라? 이걸 화분으로 쓰렴. 그럼 아저씨, 고마워요, 추피. 10층에 다다른 추피는 더 높이 위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책이 좀 뻑뻑하네요. 무지개 케이크 먹어볼래? 참 예쁘다. 와,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걸? 여기를 안 읽어들었네요. 여기 무지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7가지 빛을 쏘아줄게. 뾰로롱. 아, 싹이 나왔어. 정말 신나, 추피. 죄송해요, 죄송해요. 후회합니다. 30층엔 다 들었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어서 와, 맛있는 특제 바람라면. 기다려보세요. 어서 와, 맛있는 특제 바람라면. 맛좀 볼래? 휴! 아, 몸이 날아간다, 추피! 40층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여기는 문제가 들었네요. 따뜻한 바람을 불어줄게. 아, 땅잎이 나왔어, 추피! 여기가 드리겠어요. 벌써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층에는 눈이 살고 있었네요. 눈송이 되게 참 좋죠. 우리는 지금부터 땅으로 소풍 갈 거다. 즐겁게 잘 놀다 와, 추피. 우와, 눈의 여왕이시네요. 눈이시네요. 우와. 연양 쑥쑥하고 연양소 듬뿍 뿌려줄게. 이파리가 나왔어, 추피. 50층에서 달았습니다. 다음 층은 누가 살까요?
어려워. 얼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달달 추워서 이파리가 시들고 있어. 추위 먹는 덥기를 씌워줄게. 고마워, 치오피. 맛있는 빙수 먹어볼래? 먹고 싶다. 그런데 몸이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치오피. 60층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번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찌릿찌릿 세로도 맞춤 볼래? 착! 곧바로 전기가 찌르르르 출피! 1억 볼트 전기 흘려내는 흘려보내볼까? 싫어! 몽땅 타버릴 거야 출피! 70등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 식는 누가 살까요? 아우. 오로라가 살고 있었네. 예쁜 오로라. 예쁜 해바라기야. 어서어서 어서 쑥쑥 그러면 오로라. 금색기가 슉 커져서 치우피. 우리 결혼했어. 축하해. 결혼 축하 케이크. 정말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80층에 달았습니다. 다음 층은 누구 살까요? 공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와. 따뜻한 공기를 불어줄게. 대단한걸? 이빨이가 금세 확 늘었어, 치우피. 이빨이의 공기를 불어주렴. 맛있는 공기를 만들어줄 테니. 90층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좀 있으면 8층이네요. 빛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빛을, 우와. 여기 91층에서 92층까지 올라가는 빛이네요. 자, 번쩍 이쪽을 봐봐. 우와, 벌써 봉우리가 생겼네. 고마워, 치피치피. 100층엔 누가 있어? 얘들아, 엄마가 있어. 드디어 100층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 거려요. 쉬피는 먹부르구나. 하늘 위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있었단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 꽃을 피우자꾸나. 형님은 따뜻한 햇볕에 해바라기에게 쬐어졌습니다. 100층짜리 집에 사는 모두가 담의 묽은 공기와 영양소를 듬뿍 부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점점 더 자라더니 아주 커다란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씨앗이 생겼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치우피 치우피 치우피. 치우피는 그 자리에서 씨앗을 입 한 가득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샷을 선물로 가져갈 거예요, 치우피. 그럼 모두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뒷장에 너무 좋지. 정말 어지럽네. 휴! 치우피가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치우피는 친구 박사들과 함께 씨앗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진 씨앗들은 햇님이 내리쬐는 햇볕을 받아 벌써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치우피가 말했습니다. 우리 씨앗들을 전부 커피하자, 치우피. 끝.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친구들 모두 빠빠이 안녕 빠빠이.